전성기에 우리 김훈 선수가 민증도 안 나온 김승현한테 박형우 선수 주먹이 솜사탕인 것 같은데 PGF가 모이카노를 이겼을 때 솔직히 나도 모이카노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모이카노 저랑 상승 좋죠. 솔직하게 얘기하셨다. 그 정찬성 선수가 맞췄던 그 크로스 카운터라던가 이런 거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치. 그 잽플리면서 치는 거. 잽에 거는 거. 잽에 거는 거. 그거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거 한 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엄청난 업셋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은 경기일까라는 생각도 솔직히는 해봤습니다. 솔직히 해봤어요. 모이카노 오씨 조금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당연히 힘들겠죠. 이론적으로는 힘들겠죠. 근데 자신은 있다. 자신은 있다. 요 정도. 알겠습니다. 이창민 씨가 샤밀 혹은 만수르와 경기가 잡히게 된다면 우리 김승현 선수가 다시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가서 준비를 하실 건지 만약에 그렇게 잡힌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괜찮아지면은 당연히 미국 가서 준비해야죠. 이런 빅경기는. 미국 가서? 이런 빅경기는. 저도 궁금한 게 다시 그럼 저스틴 게이츠의 체육관 쪽으로 가실 생각이에요? 그럼요. 갔던 데 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체육관이라는 게 미국이 또 텃세가 있어요. 그렇죠. 텃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덴버, 콜로라도 덴버 거기 체육관 갔을 때 뇌진탕 먹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하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아른 게 그게 텃세거든. 김승현 선수의 왼팔에 있는 문신이 의미 그리고 무슨 장르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장르는 없어요. 똥 문신입니다. 똥문신이라는 건 뭔가요? 망한 문신이다. 망한 문신인데 무슨 의미예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 문신인데 다들 뭐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길래 좀 신기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똥문신인데 좀 그런 게 있구나. 똥문신 이거 망한 거다 비슷한 들어온 게 제가 살면서 딱 한 명 더 있는데 제 친구이자 스승님이 김은관장님이 문신했거든요. 똥문신이죠. 이것도 망한 거다. 알아요. 잘 알고 있네. 제가 훈이 형한테는 좀 그렇게까지 좋은 기억이 없어서 아니 고딩이 처음 스파링 하는데 글러브 끼워놓고 가라를 스파링해서 조금 맞았다고 글러브 끼워놓고 턱을 후려버리니 진짜로? 내가 무릎을 꿇었다니까 난생 처음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사람한테 처음으로 복싱 스파링, 킥복싱 스파링을 처음 하는데 죽통을 맞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그 극진 가라데는 안면 타격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안면 타격이 있는 스파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근데 안면 타격이 있는 스파링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 상대가 김훈 과장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썰이네. 잘못 걸렸네. 김리파이브에서 잘 나갈 때 한창 올라와 있었을 때 딱 그때 결과론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픽하고 딱 꿇었지. 여기 픽하고 고등학생 김승현을 김리파이브에서 한창 잘 나갔었던 김훈 선수가 둘이서 이제 급진가라한테 쿠미테를 했는데 내가 앞섰지. 쿠미테를 했는데 너한테 조금 맞으니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안면 타격 있는 스파링 하기 전에 쿠미테를 한 거지. 쿠미테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겼어요. 잠깐만 한 심판이 있었으면 여기 확 내려가는데 내 이거 이 프레임은 누나 내가 구해줄 수가 없다. 아니 저는 천재였으니까 가라데 천재였으니까 당시에 그러면 훈이 형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그때 이제 20대셨겠죠 아무래도 20대 형 동갑이니까 제가 이제 17 막 18 이럴 때니까 거의 20대 중후반? 제일 전성기 때 신체적으로 최전성기 때죠. 그래서 최전성기에 우리 김훈 선수가 민증도 안 나온 김승현한테 김승현한테 쿠미테를 해가지고 털렸어. 털렸지. 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와서 격투기를 알려주겠다. 글러브를 껴라. 근데 그때는 좀 더 열악해서 가라데 체육관에 제대로 된 글러브가 뭐가 몇 있겠어? 온수야, 몇 온수? 뭐가 있겠어? 안 꼈어? 솜이 나온 거의 진짜로 솜이 나오고 무슨 백글러브 같이 생긴 이런 빨간 거 살구색이야 글러브. 시뻘건 것도 아니고 살구색이 막 짜글짜글하고 살벌하네, 이상한 거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거를 띄우더니 이제 하자고 그냥 맞고 그냥 무릎을 꿇은 기억밖에 안 나요. 끝나더니 뭐라고 했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지 또 뭐 있나? 더 내려갈 때가 있어 또? 여기서? 주짓수 스파링도 바로 했죠. 잠깐만 태어나서 그라운드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짓수도 좌식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스탠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레슬링이랑 같이 했다는 거지.
그 사무실이 이제 칸막이가 있었어요. 예. 제 기억이 굉장히 뚜렷한데 예.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무실 칸막이가 이렇게 제가 등을 지고 있었는데 예. 사무실 그 컨테이너 이렇게 그 플라스틱 예. 그걸로 이렇게 딱 칸막이를 해놨는데 거기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그 진짜 화물차 태클을 제가 이 정도면은 격투기 미투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격투기 미투야. 화물차 태클 그 블록레스너 블록레스너의 블록레스너 화물차 태클을 제가 받고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쿵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딱 쓰러졌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농락을 당했지 이제 쓰러져서. 예. 요거는 반박 못 하실 거예요. 요거는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로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흥 얘기가 나왔었지? 왼팔에 있는 문신에서 똥 문신으로 밑으로 촉발이 됐네요. 여튼 요거는 그대로 편집없이 나가도록 하겠고요. 박희천님이 박형근 선수 팬인데 결혼식장에서 봐서 사진 찍어달라고 할까 했을 때 방송 이미지상 까칠하고 해서 싸가지 없을 줄 알았는데 진심 너무 착해서 놀랬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미담이 또 미담이 왔습니다. 예. 유능 재강. 역시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봤던 댓글들이 많아요. 봤던 댓글들이 많은데 거기서 정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 유능 재강인데 예. 왜 시합 때 이기면은 진 사람한테 가서 악수도 하고 토닥토닥도 하고 하는데 왜 지면은 막 뭐 삐져가지고 그냥 막 바로 나가버리고 막 화내고 약간 뭐 요러냐 요런 것도 좀 있었어요. 예, 싫은 티를 왜 팍팍 내냐 지거나 비기면 이 질문을 하신 아이디가 하빈 누르마고 매독해요. 하빈이 질문했습니다. 시합에서 이기면은 저는 감정 표현에 그냥 솔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기면은 기분이 좋은 거고 지면은 기분 똑같은 건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답지 못했다. 말씀드리면 저랑 상대를 했었던 모든 선수들은 제가 다 경기 끝나고 다 인사를 다 했고 네. 전부 다 친하게 지내고 있고 예. 다 웬만해서는 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다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네. 너무 막 그런 부분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제 네. 감정이 저라는 선수가 이렇게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실 보여지는 것들만 판단을 하니까 보고 그러니까 시합 직후에는 형이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모습들만 보이니까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합들이 있었지만 제가 네. 졌던 경기들이 뭐 제가 저 스스로 억울했었던 경기도 있고 그때 당시에 뭐 저 스스로한테 실망했었던 경기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정 표현에 그냥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네.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보셨거나 안 좋게 보셨으면 좀 죄송하고요. 완벽하네요. 이거죠. 완벽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언더그라운드 킹님이 클럽 메스 갔을 때 테이블 얼마 주고 잡으셨나요? 라고. 클럽 메스가 뭐 어떤 클럽 메스를 얘기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예. 잠깐만. 이거 그 카메라 전에 켜지기 전에 태도와 다른데요? 굉장히 다른. 약 4년 전에 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니 무슨 인턴의 수사반장들이 이렇게 다들 모여 있으셔서 뭘 말을 못하겠네. 아니 뭐 딴 얘기도 하실 필요 없고 테이블 얼마 주고 잡으셨습니까? 뭐. 제가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신님께서 아 평우 선수 주먹이 솜사탕인 것 같은데 김승현 선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솜사탕 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전적에서 예. KO승이 뭐 거의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이제 전적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예. 게 사실 팩트긴 하니까 예. 그래서 뭐 피니싱 능력이 없다 거의 뭐 적다 아쉽다 요 정도로는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솜주먹은 사실 없어요. 맞으면 다 아파요. 솜주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박형우 선수는 여기에 대해 생각이 어떻습니까? 본인은 솜사탕 솜이 아니라 아예 솜사탕이 나왔는데요. 솜사탕 예. 솜사탕인가 봐요 제가. 제가 앞으로 계속 뭐 훈련을 통해서 네. 뭐 강해지는 수밖에 없죠. 뭐 그거는 오늘 양 선수가 나와 주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거는 결국은 두 분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뭐 스파링하면 누가 이겨? 둘이 진짜로 시합 뭐 최종 맞춰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체중은 승현이랑 저랑 맞출 수도 없고 맞출 수 없고 평체가 김승현 선수랑 어느 정도? 평체가 거의 한 10kg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아마. 아. 예. 저는 75kg 정도. 75. 네. 김승현 뭐 저도 85죠 지금. 85. 예. 근데 지금 우리 옛날에 운동했을 때로 돌아가면 네. 저희가 이제 평체로 스파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파링을 했을 때 다 100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뭐 20% 매드복싱 할 때도 있고 한 50% 쓸 때도 있고 80% 그리고 세게는 85%까지 쓰잖아요. 100%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얼굴이 깨지니까. 그치. 그때로 돌이켜서 회상해 보면 뭐 누가 이기고 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저도 때리고 얘도 저 때리고 뭐 근데 뭐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는 거는 홍대 쌉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주먹이 운동 한참 나갈 때 그때 이제 데뷔하고 뭐 그때까지는 홍대 쌉이 있었는데 제가 좀 많이 밀렸어요 스파링 하면은 그때요 전성기 때 전성기 때 제가 좀 매를 좀 많이 맞긴 했습니다 아 예. 승현이 그거 있었어요 저한테 예, 승현이가 처음에 저희 팀에 와서 네. 저랑 되게 대화가 조금 잘 됐었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호되게 당했지. 그랬는데 저한테 했던 얘기가 형 가라데카의 바디는 강철과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도 참 가라데카들은 당연히 특히 극진공사하신 분들은 바디가 다리가 그리고 또 매칭 강한 걸 유명하잖아요. 네, 강하죠. 네가 세면 얼마나 세냐. 그러면 한번 저랑 바디치기 한번 하자. 바디치기 나랑 하자. 요즘 김승현 선수가 유튜브에서 하는 예, 예, 그 바디. 예. 와. 저 딱 네 대 맞고 저 쓰러졌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 맞고 쓰러졌는데. 예. 그거에 대한 복수를 강철과 같은 바디에다가 제가 미들킥으로 해서 뿌셔줬죠 그거를. 아니, 그러면은 스파링 했다는 거예요? 스파링 했죠. 스파링으로. 아, 곧바로? 아니죠.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또 스파링을 통해서 처음에 바디 하나하나로 했을 때 제가 졌지만 또 극진가라데 그 바디 강철과 같은 바디를 네. 그때 제가 깼죠 한번. 불 쓰면 장사 없습니다. 아, 그 호흡 들이마실 때 맞는 발차기는 장사가 없죠. 둘의 스파링 경험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 뭐 결론은 둘 다 만만치 않다. 잘한다 그 정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승현이가 저보다 세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 스파링으로 사실 누가 더 센지 알 수가 네. 없어요. 진짜로 시합을 해보지 않는 이상 네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박형근 씨 일하시던 영등포 껍데기집에서 책에다가 사인 받았었는데 왜 제 이름 잘못 적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페이크 기술이었나요? 뭐 이름을 조금 잘못 적어주셨나요?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한 번 더 오셔서 수정 받으시라고. 아 여기 금음족발로 오시면 되겠네요. 네. 앞으로는 일로 금음족발 압구정 로데오점으로 오셨으면 네. 오시면 제가 한 100장 더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 압구정 로데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우니까 와주시면 되겠고 두 분의 복귀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김승현 선수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박형우 선수는 좀 복귀를 좀 언제 할 수 있을지 물론 코로나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제가 몸을 좀 올리는 데까지 예. 좀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올해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때 싸우고 싶고요, 저도. 우리 김승현 선수는? 저는 뭐 저번에 드렸던 답변이랑 거의 뭐 똑같이, 예, 똑같죠. 변한 건 없습니까? 예,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일단 뭐 변한 거라고 하면은 예. 쿠팡에서 그 철봉을 시켜가지고 문틀 철봉을 시켜서 지금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다. 예. 안방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지금 화장실을 갈 때마다 네. 10개씩 하고 있다. 아니 이거는 저 일반인 분들이 살 빼거나 저 몸 가꾸려고 할 때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체육관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렇죠. 체육관이 닫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원래 한 걸음씩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저 어틀드네스 지난번에 감사히 저 선물을 주셔가지고 잘 입고 다니고 있는 예, 감사합니다. 어틀드네스 예. 사업은 좀 어떤가요? 지금 뭐 최근에 또 그 후드티를 예. 제가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후드티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예.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 뭐 성황리에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저희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때 보니까 거의 뭐 방송 저 전후에 네. 고객 응대로 인해서 거의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CS를 예. CS를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예. 전화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제가 받아요. 네, 가끔씩 견조를 할 때도 있어. 목소리를. 왜냐면 제 목소리가 사실 흔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UTD 언틸드 됐습니다. 이러면은
어? 김승현 선수세요? 이러면은 전화가 이제 안 끊겨. 그때부터 이제 폰팅 시작하는 거야. 주먹이 온다 때부터 팬입니다. 아, 권민서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기셨어요? 이러면서 이런 이제 궁금한 질문들. 권민서만 여기서 무슨 죄야? 10분이 넘어가니까 저도 어.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 목소리 변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틸 됐습니다. 이렇게 아, 공기반 소리만 안녕하세요. 언틸 됐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나 멸치가 받는 것처럼 이보소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안녕하세요. 언틸 됐습니다. 들으셨죠? 언틸 더 됐어요. 전화하시면 변조한 목소리 나와도 큰일 났네요. 공기가 받아도 김승현. 어. 김승현이 받아도 김승현이니까 편하게 네. 김승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짧게 하나나 두 개씩만 물어봐 주시고 아니 옷 하나 더 사신 다음에 또 물어보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어, 구매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언틸 더 데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 네이버에. 예, 그럼요. 예. 크, 너무 와, 광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자, 어, 저희 오늘 박형근 선수 그리고 또 김승현 선수 모시고 어, 재밌게 얘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어, 박형근 선수가 그래도 자영업자 입장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똑같이 뭐 좀 고생하고 계시고 힘내시라고 한마디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아, 네, 아,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자영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 전부 다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든데. 조금만 더 힘내서 그리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면 금방금방 코로나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